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처음 공연된 뒤 12년째 브로드웨이 박스 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뮤지컬 위키드가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브로드웨이 블록버스터 위키드 출연진과 제작진을 김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어제 마법사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차고 고집센 초록마녀 엘파바와 귀엽고 내숭덩어리인 금발마녀 글린다. 두 마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인 고뇌가 주된 내용입니다. MBC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5연승을 차지한 차지연이 엘파바로 아이비와 정선아가 글린다를 맡았습니다. 여자 캐릭터 간의 우정 얘기를 그리면서도 너무나 그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울컥울컥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 제가 받은 그 느낌을 관객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고 소외된 친구도 있고 또 항상 인기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두 친구가 만나서 2시간 반 이상 동안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를 뒤집어 상상력을 더한 위키드는 티켓 오픈 당일 최다 판매라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 퀄리티 자체가 오리지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암전 없이 15초마다 무대가 바뀌는 역동성과 탄탄한 스토리. 대구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위키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공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